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신냉전을 선포했다. 이거 2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아주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패러그래프의 의미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중국의 목표는 종합적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에 관해 세계 1위를 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문제다. 그 방법은 중국식 사회주의인데, 이 중국식 사회주의의 본질은 뭐냐? 막스 레닌주의, 즉 공산주의에다가 민족주의적 일당 독재를 믹스한 거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국가주도 경제, 그 다음에 과학과 기술의 국가 종속, 그리고 개인 권리를 중국 공산당에 종속시키는 것, 이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즉 상대방의 체제를 규정한 거예요. 미국 공식 문건에서. 그리고 이 시진핑이 전 지구적 인류 공동 운명 공동체, 인류 공동 운명 공동체, 좀 이상한 공동 두번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그 A community of common destiny for mankind. 그러니까 인류 공동의 운명을 위한 공동체. 인류 공동 운명 공동체죠. 맞습니다. 이것을 하겠다고 시진핑이 내세웠는데, 그러면 니들이 말하는 공동체가 뭐냐? 그 특징을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반부패를 내세우는 공동체. 부패라고 낙인 찍어가지고 정적 제거하는 것. 2.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동체. 3. 소수민족과 신앙인을 본보기 방식으로 체포 탄압하는 공동체. 이게 굉장히 저기예요. 우리는 이제 죄형 법정주의잖아요. 법치 국가에서는. 따라서 구체적인 범법 사실이 드러나야 체포, 구금,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문장은 뭐냐면 Algorithmically determined arrests of ethnic and religious minorities.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품질 관리 같은 걸할 때요. 정밀부품 품질 관리를 한다. 예를 들어서, PC 마더보드 품질 관리를 한다. 거기에 뭐, 부품이 달라붙은 게 뭐, 말하자면 그, 납땜이 되는 포인트로 치면 수천, 수만 개거든요. 한그 보드 안에. 이거를 어떻게 제대로 품질 관리를 하나하나 떠들어 볼 수가 없잖아요. 수천 수만 개 포인트에 납땜돼 있고 그 부품이 제대로 돌아가나 어떻게 알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러면 이때는 알고리즘으로 하거든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조건을 걸어가지고 통계적으로 여기에 불량품이 몰려 있을 것 같아라는 것을 뽑아가지고 해치워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려요. 거기에 그 로트에 그 무더기에 진짜 불량품이 있는지 없는지도 안 가리고 그냥 버려요. 이걸 통계적 품질 관리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첨단 제품을 예를 들어서 99.99% 품질 관리하겠다. 혹은 99.9999% 품질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6 시그마, 4 시그마 이렇게 부르는데 그럴 땐이 방법밖에 없다고요. 이게 이제 알고리즘에 의한 방식인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체적인 범법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 안 따지는 거예요. 이 무더기 뽑아가지고 구금시키고 저기 뭐야 그 가두고 처벌해 이 얘기예요 이게 네 번째 정부 언론 대학 기업 비정부 조직을 검열 제어하는 공동체 다섯 번째 시민 기업 조직에 대한 감시와 사회 신용 점수제를 운영하는 공동체 이 소셜 크레딧 스코링 그러니까 사회 신용 점수가 낮으면 너집 밖에 나오지 마라 이거지 죽든지 살든지 네가 알아서 하시고. 너는 사회에 나와서 돌아다닐 자격이 없어. 다섯 번째, 반대자라 인지되면 자의적으로 구금, 고문을 자행하는 공동체. 이게 시진핑 스타일의 공동체, 이게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스타일의 공동체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너희들 이거 하려는 거 아니야? 전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상대방의 체제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예를 들면, 이거를 이제 전 세계에 자기 이런 시스템을 이제 보급을 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을 기준으로
중국은 그전 세계 14개국에서 33개 라디오 방송국을 장악하고 있다.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 방송국도 하나 장악하고 있을걸요.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부,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프론트라는 부서가 있는 모양이에요. 북한보다 앞서서 중국이 먼저 만들었군요. 당연히 그렇죠.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부는 세계 각국에서 기업, 대학, 싱크탱크, 학자, 언론인, 공무원을 장악하는 공작을 자행하고 있다. 이게 어떤 그 학자의 얘기가 아니라 미 행정부가 미 의회에 보내는 지금 보고서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다음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서는 여기서 잠깐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 문서의 구조가 보입니다. 예. 이 문서의 구조를 보면 이 문서는 처음에 머리글, 두 번째에 중국의 도전, 그래서 경제적 도전, 그 다음에 우리 가치에 대한 도전, 마지막으로 안보, 세계 안보에 대한 도전, 그래서 중국의 도전, 그 다음에 이 도전을 막아내기 위한 전략, 어프로치, 그 다음에 이 어프로치,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술적 목표, implementation,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론, 이렇게 크게 다섯 등치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에 대한 도전, 즉 미국이 주도하는 이 자유세계의 근본 가치에 대한 도전을 살펴본 겁니다. 이제 안보에 대한 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일단 말로는 근사하다 이거예요. 자기는 무력을 사용해서 위협하는 일을 안 한다. 자기들은 내정을 불간섭한다. 자기들은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을 선호한다. 근데 그건 말이고 너의 행동은 이거랑 전혀 반대다. 그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이 대목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중국의 체제는 군민복합체, 군민융합체, 그러니까 Military Civil Fusion, MCF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상국가가 아니라 군민, 군과 민간이 하나로 되어 있는 군과 당과 국가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괴물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미국 학자들이 쓴 용어가 아니고요. 원래 마오쩌둥의 용어였고요. 그 다음에 등소평의 용어였고요. 그 다음에 후진타오의 용어였고요. 드디어 시진핑 때는 이게 2017년에 헌법에 박힌 용어입니다. 이거를 2018년부터 미국 이 트럼프 진영에서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래 너희 헌법에 잘 박았네. 너희는 군민복합체, 군민융합체야. 군과 당과 국가가 한 덩어리야 너희는. 그래가지고 거기에 민간과 개인을 전부 종속시킨 체제야. 그래서 상대방을 MCF, Military Civil Fusion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중국학 한다는 사람들, 정치학 한다는 사람들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민복합체, 군당복합체로 규정을 한 겁니다. 군민융합체.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너희는 이러한 굉장히 군사적, 침략적, 호전적 체제이기 때문에 너희가 말로 아무리 근사한 소리를 해도 너희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럼 여기 어떻게 미국이 이걸 막아낼 거냐. 우선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이 이때까지 가져갔던 정책, 즉 중국이 바뀔 것이다라는 환상을 포기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렇게 딱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rethink the policies of the past two decades policies based upon the assumption that engagement with rivals and their inclusion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global commerce would turn them into benign actors and trustworthy partners. 즉 상대방을 세계 경제, 세계 체제에 끌어들여가지고 키워주면 상대방이 선의를 가진 그러한 행위자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지난 20년 동안의 전제를 이제 포기한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같은 놈들은 프로파간다와 다른 수단들을 사용해서 결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중국의 실체를 직시하는 것, 이것을 원칙 있는 현실주의라고 표현을 했고요. 원칙 있는 현실주의에 의해서 중국을
체제 경쟁의 상대방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Strategic competition.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인도 파시픽 지역에서는 주권, 자유, 개방, 법치, 공정, 그리고 호혜성을 원칙으로 하는 동맹관계를 더욱더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가차없는 체제 경쟁을 벌여나가겠다는 거예요. By the same token, our vision of a free and open Indo-Pacific region does not exclude China. 우리의 비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외교적으로는 중국이 자유화되는 것이 우리 목표 아니야. 우리는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게 목표야. 외교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렇게 군데군데 살벌한 말이 있다고요. 우리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지역이 인도태평양 권역이 자유롭고 개방된 권역이 되어야 된다는 우리의 비전은 중국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중국도 언젠간 자유롭고 개방된 체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고 그건 중국인들이 결정할 일이고 중국이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그 현실 직시하고 가차없는 체제 경쟁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대한 것과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겠다. 살벌한 얘기죠. 다른 나라와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처신 하면 잘 대해줄 거고 처신 안 하면 체제 경쟁이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 때까지 처신 안 했으니까 우린 체제 경쟁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편적 기준과 원칙을 따르든가 아니면 너희끼리 살든가 알아서 하세요. The United States now acknowledges and accepts the relationship with the PRC and the CCP has always framed it internally. One of great power competition. 바로 너희 말 잘했네, 중국 너희가. 너희가 항상 미중 관계에 대해서 거대한 열강 각축이라고 너희가 표현했잖아. 열강 경쟁이라고 표현했잖아. 오케이, 우리도 이제 너희 그렇게 볼게. 그 소리야. 이제 너희 세계시장으로 끌어들여서 번영시켜주면 자유화된다고 보질 않고 너희와 우리는 체제 경쟁, 아주 살벌한 체제 경쟁하는 거야. 너희가 그렇잖아. 너희 입으로 그러네.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서구식 시장 경제보다 그것에 대해서 중국식 사회주의가 우월하고 그 중국식 사회주의가 결국 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 오케이, 너희 우리도 똑같이 해줄게. 그 소리야 이게. 그 다음에 또 딱 뒤로 한 발 빼요. 그러나 우리는 중국 내부의 체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걸 바꾸는 시도는 없다. 동시에 중국을 하나의 예외적, 중국은 아, 쟤들은 저렇게 사는 거야. 예외적으로 인정해서 잘 대해줄 생각도 없다. 너희끼리 살아라는 소리야, 한마디로. 너희 체제 우리 바꿔줄 생각 없는데. 너희 체제를 변경시킬 생각 없는데 너희끼리 살아보셔. 이게 살벌한 말이죠. 왜냐? 중국이 자기끼리 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너희끼리 살려고 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이익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의 아기찬 행태와 너희들이 선의의 제3자를 희생자로 삼는 행태로부터 우리의 가치와 제도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다 이거야. 너희끼리 살아라 이거야. 체제 변경은 너희 비즈니스고 살아가는 방식도 너희 비즈니스야. 우리는 우리를 지켜내겠다 이 소리. 살벌한 얘기죠. 왜냐하면 중국이 세계시장을 벗어나서 살 길이 없는 나라 아니에요. 아, 이거 살벌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너희는 법치주의와 법만능주의를 너희는 두 개가 같다고 주장하는 놈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좀 탄핵 때 우리 생각해 보세요. 탄핵은 법치주의 원칙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저도 이 용어 처음 봤어요. Rule of law. 이거 법치주의로 보통 표현하거든요. Rule by law. 법만능주의라고 제가 번역한 겁니다. 탄핵은 법치주의를 어겼지만 법에 의해서 저질러졌다고요. 법을 빌어서. 문재인 권력 장악 그 과정도 똑같고요. 너희는 즉 다시 말해서 법치주의라는 거는 그 안에 법정신, 근본적 자유민주주의와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이라는 근본적 법정신이 있는 게 법치주의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고 법 자꾸 만들어서 그걸로 빵빵 잊어지려고 합법이야. 우리 적법했어. 우리 법률적 프로세스를 밟았어. 이거는 법 만능주의다 이거예요. 너희 둘 헷갈리지 이놈들아. 너희는 법의 근본정신 생각 안 하지? 혹은 너희가 생각하는 법의 근본정신은 결국은 모든 민간과 개인을 압살해서 굴복시키는 거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또한 반테러와 억압을 구별 안 하지. 신강에서 이슬람 테러 나올 것 같다. 오케이, 신강 사람 200만, 300만 수용소에 쳐넣어. 이거는 억압이죠. 너는 구별 안 하지. 반테러를 빙자해갖고 마구 억압 저지르지. 이 소리예요. 너희는 대의제 정부, representative governance, 대의제 체제와 그 autocracy, 공산당 일당 독재를 너희 구분 안 하지. 두 개 같다고 주장하지. 두 개는 달라, 임마. 이 소리예요. 너희는 market-based competition, state-directed mercantilism. 너희는 시장에 기초한 경쟁체제와 국가가 주도하는 중상주의 체제를 같다고 주장하지. 두 개는 달라, 임마. 그래서 너희는 이거를 이렇게 둘이 다 이런 것들이 같다라고 주장하는 거짓말, false narrative, 거짓 스토리를 마구 떠드는 프로파간다를 하는데, 그래서 너희는 진실을 왜곡하고, 그리고 우리 미국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와 이상을 모욕하는데 우리 너희 가만 안 둘 거야. We continue to challenge. 우리 가만 안 둘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또한 마찬가지로 국제적 국제 질서에 관해서도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그리고 법치에 바탕한 세계 질서를 너희는 자꾸 약화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절대로 용납 못할 거야. 용납 안 해. 그리고 너희는 우리의 미국의 전략적 파워가 쇠퇴기에 들어섰다는 등 그리고 미국이 국제적 안보를 포기하게 혹은 축소하게 될 거라는 등 그러한 주장 거짓 얘기를 막 퍼뜨리는데 우리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 생생히 보여주마. 그 소리야. 계속해서 이게 이러한 그 일종의 선전포고예요. 냉전 선전포고입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국의 발전에 대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기여해왔다. 사실 그래요. 미국이 제일 먼저 기여를 시작했어요. 19세기 중엽부터. 그건 역사적으로 여러 번 반복된다. 그 여러 번 그건 생생히 써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너희가 그 모택동 사후에 개혁 개방 시대 때 엄청난 성취 이런 거 우리 다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꼬라지로 나간다면 우리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거.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희는 지금 너희 지금 행태는 중국 사람과 그리고 앞으로 세계에 있어서 중국인의 위상을 너희 스스로 지금 발등을 도끼로 찍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또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옵니다. 조용한 점잖은 외교가 실패하는 경우에 미국은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국력을 불러일으킬 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거다. 무슨 수단으로? 너희가 대가를 점점 더 크게 치르게 만들어서 너희 버르장머리를 고치게 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거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 개념이거든요. 전쟁은요, 상대방이 치러야 될 대가를 높임으로써 상대방을 굴복시키거나 상대방의 의도를 포기토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전쟁의, 클라우저비치의 전쟁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상대방의 치러야 될 대가를 점점 높여가겠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We will protect United States interests by leveraging proportional costs when necessary. 너희의 도발만큼이나 끔찍하게 높은 대가를 치르도록 자꾸 대가를 높여감으로써 결국 너희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네 가지 구체적인 전술 목표를 제시합니다. 우선 첫째 하나는
미국 사람, 미국 국토, 그리고 미국의 생활 방식을 지켜내겠다. 둘째는 미국의 국익, 미국의 번영을 추구하겠다. 세 번째는 힘을 통한 평화를 달성하겠다. 네 번째는 국제사회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미국인, 미국 국토, 그리고 미국식 생활을 지키겠다라는 얘기에서는 너희한테 목 달려서 너희 저번에 뭐 저기 의료 장비 같은 거 막 중국이 생산 안 하겠다. 뭐 약품 중국 생산을 그럼 너희 뭐 개판 난다. 히토류 중국 생산 안 하면 너희 개판 난다. 이렇게 해서 자꾸 미국을 협박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미국 기업을 사냥하고 미국 첨단 기업 사냥하고 그다음 미국에 대해서 이제 경제 산업 스파이 미국 내에서 활동 많이 하고 미국 내에서 지재권이나 영업비밀 훔치고 이런 거 그리고 미국의 그 언론이나 학교 등에 대한 그 중국 간첩 혹은 중국인들의 그 침투와 영향력 행사 이런 거 이제 다 끊어내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부와 행정부 또 다른 국가기관 또 다른 민간기관을 전체를 다 동원하는 사법부까지 다 동원하는 all of government 그러니까 정부 전체의 힘을 동원해서 너희랑 싸워 나가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카데믹 인스티튜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의 침투 다 잘라내겠다 이 소리고요. 또 리서치 커뮤니티, 연구소, 그러니까 이때 리서치는 이제 주로 자연과학 혹은 응용기술에 관한 엔지니어링에 관한 리서치겠죠. 이거 다 잘라내겠다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너희들의 해킹, 침투, 이거 다 잘라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들의 그 정보,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정보,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은 앞으로 그 동맹과 굳건한 관계를 맺어서, 이 중국을 제외한 공통의 정보 인프라를 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살벌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은 지금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그러니까 그 해외 외국인 투자가 미국 안보를 어떻게 해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는 위원회에 관한 법률을 지금 미국이 강화하고 있거든요. 이걸 강화해서 너희 그러니까 군민 융합체, 중국의 군민 융합체가 미국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번영을 앞으로 더 추구하겠다 이거죠. 이거 뭐냐면은. 지금까지 너희는 그러니까 국가주도 경제의 중상주의 정책에 의해서 미국 기업을 망가뜨리고 미국의 고용시장을 아주 그냥 완전히 망쳐놨다는 거예요. 실업자 엄청나게 망치고 너희는 시장을 왜곡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과잉 생산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너희는 이때까지 세계 시장을 유린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궁지로 몰아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술을 이전토록 강제하고 그다음에 그거 한 걸 우리 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지재권을 지키는 것을 더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 중국 안에서 미국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더 넓혀가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너희들의 이 환율, 고의적인 환율 저평가 정책을 가만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써놨는데 중국이 지금 7점 몇 원으로 환율 상당히 크게 올렸죠? 어저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서로 맞물려서 이제 싸움이 엄청 되는 거예요. 중국 급하니까 일단 환율을 올린 건데 수출
다운되니까. 너희 가만두지 않겠다. 여기 써 있어요. 환율 조작하면. 그래서 미국이 지금 환율, 중국을 환율 조작국, 오늘부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 아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5G 테크놀로지, 5G 기술 절대로 너희 이, 끌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미국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EU와 일본과 함께 굉장히 활발한 3자 동맹으로 이것을 추진하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전술적인 그러니까 실천적 과제 세 번째. 그러니까 힘을 통해서 너희를 압박하고 너희를 주저앉히겠다는 건데 군사력을 통해서. 이게 이제 그 뉴클리어 트라이아드 그러면 이제 그 뭐를 뜻하냐면 핵 잠수함 그 다음에 전략 폭격기, 그 다음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이 세 가지를 뉴클리어, 그러니까 핵무기 체제의 3대 축인데, 이거 더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INF, 그러니까 Intermediate Range Delivery Systems. 그러니까 중거리 핵미사일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 그 탈퇴했죠, 미국이. 그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Hypersonic Platforms. 그러니까 극초음속 비행체를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한편으로는 중거리 핵미사일 뭐 이런 거 강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페이스 케이퍼빌리티스 그러니까 우주군과 우주에 바탕한 사이버 전쟁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이 그 패권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김밥 말듯이 말아가지고 다시 너희 국토 안으로 우겨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겨넣어버리겠다. Pushing back on Beijing's hegemonic assertions and excessive claims. 이게 지금 이게 글이 보통 글이 아닙니다. 보통 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때까지 미국과 함께 원차이나 폴리시에 관해서 미국과 함께 세 개의 커뮤니케를 발표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커뮤니케에 들어있는 것을 너희들이 약속한 바를 하나도 지키질 않았고 어마무시한 군사력을 빌드업 그러니까 구축하면서 대만을 상시적으로 위협해왔다. 오케이. 작년에 2019년에 우리가 대만에 100억 달러 첨단 무기 팔았다. 그리고 앞으로 대만의 무기 판매에 대해서 우리는 레이건이 1982년에 한 말 를 고스란히 그 정책을 고수할 거다. 그 뭐냐? 대만에 판매되는 무기의 질과 양은 PRC,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에 들이대는 위협에 정비례할 것이다. 즉, 너희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을 위협하면 위협할수록 우리는 어마무시한 첨단 무기 계속 대만에 덮할 거다. 이 소리예요. 4번, 세계사회에 있어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증가시키겠다. 여기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70여 년 동안 미국이 주도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가 세계 각 민족이, 세계 각 주민들이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를 만들어서 각자 나름대로 번영하고 또한 세계적 번영에 기여하도록 하는 그 안정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왔다는 거예요. 맞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 세계대전이 없잖아요, 우리가.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이라는 안정된 프레임워크 아래서 뭐 200개 안팎의 국가들이 만들어지고 각자 그냥 잘 살아보려고 또 부패한 데 부패한 대로 좀 처지고 그러면서 그냥 옹금옹금옹금 하면서 인류가 쭉 앞으로 전진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너희는 이 미국 주도의 자유롭고 개방된 세계 질서에 가장 혜택을 많이 보고 그거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번영한 나라다 이거예요. 따라서 너희야말로 이러한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세계 전체의 모든 나라들의 자유와 개방을 위해서 그걸 개방을 옹호하고 그걸 부추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놈들인데 그러기는 커녕 너희는 독재, 그 다음에 검열, 부패, 그 다음에 중상주의적 경제 침략, 그 다음에 소수민족과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억압을 너희는 저질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너희의 악의적 행태에 대해서 저항하는 국제적 노력을 우리 미국이 주도해서 나가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 한마디로 얘기 끝난 거예요. 이 한마디로 얘기 끝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인도패시픽 얘기가 또 한 파라그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이 인도패시픽에게 이 얘기는 문재인 586 집단은 굉장히 미워하겠죠. 그리고 이제 컨클루전인데 컨클루전은 단 이렇게 한 8줄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챌린징 베이징 우리는 여기가 프린시플드 리얼리즘 너희의 실체 이제 안다 이거야. 너희 막연히 너희 키워주면 너희가 자유화되고 민주화될 거라고 이제 생각 안 한다 이거야. 너희는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너희 방식의 시스템으로 세계와 인류를 다 바꾸고 종속시키려는 아주 흉악한 놈들이다 이거야. 우리 그거 아니까 오케이. 우리 지키면서 너희의 행태에 맞춰서 그거 너희 딱 몸값만큼만 대해줄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때까지 말로 떠들어온 소리 현실화시킬 때까지 우리는 너희를 취업하겠다. Challenging Beijing to uphold its commitments. 그게 이제 맨 마지막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나온 군민융합이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좀 한 5분 설명드리겠습니다. MCF. 이게 걔들 용어로는 민참군, 군전민. 그러니까 민간이 군에 참여하고 군이 민간을 리드한다. 이런 뜻입니다. 걔들 용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미국의 용어가 아닙니다. 모택동이 썼고 등소평이 썼고 후진타오가 썼고 드디어 시진핑 때 2017년에 헌법에 박힌 용어가 바로 군민융합입니다. 이거는 무슨 문제를 갖고 있냐면요. 프러시아 독일 제국의 문제를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나치가 그냥 등장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독일 제국이 가졌던 문제가 나치로 튀어나온 거예요. 독일 제국의 문제가 뭐냐. 군과 문민과 시민 사이의 관계를 정립을 못했습니다. 독일 제국이. 프러시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문민, 시빌 서비스라 그러죠. 문민 관료. 그 다음에 밀리터리. 군부, 문민관료, 그리고 일반 시빌 소사이리, 일반 시민. 이 세 개가 건강한 관계를 형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병적인 데가 있었다고요, 독일 제국이. 이 문제가 독일의 제일 중요한 문제다라고 짚어낸 사람이 누구냐. 경영학을 창시한 사회사상가 피터 드라카입니다. 이거는요, 이 더 심각해요, 중국은. 독일 제국과 나치 때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다행히 얘들이 돈 맛을 알아서 세계대전을 못 일으키는 거지. 세계시장에 푹 잠겨져서 하니까 못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따로 자기들이 어떻게든 굴러왔었다 그러면 굉장히 흉악한 일이 벌어질 뻔한 거예요. 얘들은요. 군이 곧 당이고 제가 이건 한번 말씀드렸죠. 중국 공산당의 특징은 당에서 출발해서 군이 나온 게 아니라 군에서 출발해서 당이 나왔습니다. 군이 곧 당이고 당이 곧 정부고 이거는 아까 그 문서에도 들어있습니다. 미국 문서에도. 정부가 곧 국가죠. 대한민국에서는 군 따로, 당 따로, 정당 따로, 정부 따로, 국가 따로죠. 만약에 문재인이가 나와서 짐이 곧 대한민국 국가다 하면은 다 때려 죽이려고 넘을 겁니다. 아무리 개또라이라도 그런 소리 못합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군당 정부 국가가 같습니다. 그 절대화된 군당 정부 국가 즉 군민융합체가 민간과 기업과 개인을 종속시키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쟤들이 만든 포스터 하나가 제대로 보여집니다. 이겁니다. 군민융합 국가전략. 군민융합이 국가전략이다 이거예요. 노로형성 전요소. 노력을 기울여서 전요소를 발전시키자. 다 영역, 모든 영역에 걸쳐서 고효율의 군민융합 심도 발전 격국. 격국은 뭔지 모르겠어요. 고효율의 군민융합을 군민융합이 아주 깊게 발전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자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얘들 이런 애들입니다. 이게 시진핑 체제가 만든 군민융합 포스터입니다. 이거를 미국이 딱 찍은 거예요. 너희 잘 고백했네. 오케이. 너희 시스템은 밀리터리 시빌 퓨전이야.
그래서 중국식 사회주의를 전 세계에 보급하려는 그런 아주 흉악한 침략적 체제야. 오케이? 너희에 걸맞게 이제부터 대해줄게. 이렇게 선언한 것이 이번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의 US Strategic Approach to the PRC.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문건의 의미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할 것이냐. 우선 가볍게 일단 이번 목요일 날 부정선거 의혹 해명 촉구 집회 5월 28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반까지 과천중앙선관위 앞 4호선 정부 과천청사역 6번 출구에서 도보 10분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일단 몸을 좀 푸시고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되니까 우리가 그냥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로 똘똘 뭉쳐가지고 참여단체도 많이 들어오시고 직접 개인도 들어오시고 해서 한편으로는 한 무더기를 이뤄갖고 한편으로는 사상과 식견을 강화해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싸워가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통합당 껍질만 남은 미래통합당의 실체성을 부여하고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일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freecitizen.kr 자유시민.kr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사이트고요. 회원가입됩니다. 이제 드디어 같이 한번 움직여보시죠.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